자, 모멘트 분배법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조건은 행구속 골조와 비행구속 골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행구속 골조의 모멘트 분배입니다. 자, 먼저 강비, 그 다음에 분배율 K, AB는 KCD는 3분의 I죠. 또한 KBC도 3분의 I입니다. 따라서 다 똑같으니까 small KAB, KBC, KCD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DF, AB, DF, DC는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0가 되고요. 나머지 DF, BA. 다시 DF, BA, DF, BC, DF, CD, DF, CD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0.5가 됩니다. 두 번째, 하중 항입니다. C, BC는 마이너스 1분의 PAB 제곱, CCB는 1분의 L 제곱분의 PA 제곱 B는 마이너스 3제곱에 20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은 마이너스 8.89 킬로뉴턴 미터. 3제곱분의 20 곱하기 1제곱 곱하기 2는 4.44 킬로뉴턴 미터. 세 번째, 모멘트 분배입니다. 부재가 있고 C 부재가 있고 1.5, 1.0, 1.0 A, D가 있습니다. 먼저 M, EM, BA, BC, CB, CD. 자, DF는 0.5, 0.5, 0.5, 0.5. 그다음에 FEM은 0. BC는 마이너스 8.89, CB는 4.44, 0. 여기는 8.89죠. 여기는 마이너스 4.44. 따라서 DM1은 이걸 반반 나누면 4.45, 4.45. 이것도 반반 나누면 마이너스 2.22, 마이너스 2.22. CM1은 0, 마이너스 1.11, 다시
1.11, 2.22, 0, 마이너스 2.22가 되죠. 이때 C의 호는 원은 2.22 마이너스 1.11. 다시 DM2는 0.56, 0.56. 마이너스 1.11, 마이너스 1.11. CM2는 0.28, 마이너스 0.56. CM2는 0, 마이너스 0.56, 0.56입니다. 0.28, 0, 마이너스 0.28이게 되겠죠. 따라서 CM2도 나왔고요. DM3 0.28 마이너스 0.28 이거로 마이너스 0.14 0.14 따라서 시그마는 5.29 마이너스 5.27 3.47 마이너스 3.47 CM3는 0.14 마이너스 0.07 시그마 2.64 시그마 마이너스 1.74 자, 여기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으면 3m, 3m, 5.29죠. 시계방향 2.64, 3.47, 1.74. 그러면 HB가 생길 것이고 HA가 생길 것입니다. HC가 생길 거고 HD가. 따라서 이거를 반력을 산정하면 자, 여기서 시그마 MB는 제로. 따라서 2.64 플러스 5.29 마이너스 3HA는 제로. 따라서 HA는 2.64 km. 2.64. 이것도 2.64 km. 또한 시그마 MC는 0. 따라서 마이너스 3.47 마이너스 1.74 플러스 3 곱하기 HD는 0. 따라서 HD는 1.74 킬로뉴턴. 1.74 킬로뉴턴, 1.74 킬로뉴턴. 따라서 시그마 FX는 0, HA 마이너스 HD 마이너스 R은 0. 따라서 R은 2.64 마이너스 1.74, 0.9 킬로뉴턴. 이게 0.9 kN이 된다는 겁니다.
행 구조물 구조의 모멘트 분배입니다. 강비 하중 모멘트 분배에서 반력을 산정해서 이 R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 비행속 두 번째 비행 구속 골조의 모멘트 분배 일때첫 번째 강성 강비입니다. KAB는 3분의 I죠. 그럼 KAB는 1.0, KBC는 3분의 I 곱하기 1.5 유효 강비입니다. 따라서 KBC는 1.5. 두 번째, 분배율입니다. DFBA는 시그마 K의 KBA죠. 1 플러스 1.5, 1, 0.4. DFBC는 시그마 K의 KBC. 1 플러스 1.5, 1.5. 0.5가 됩니다. 아, 0.6이네요. 0.6. 세 번째,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CAB는 CBA는 마이너스 LC 분의 6 EI 세트 마이너스 100K. 네 번째 모멘트 분배입니다. 자, 역대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B 1.5 1.0 A 디에프는 0.4, 0.6. 디에프는 0이었죠. FEM은 마이너스 100K. 0. 그럼 여기는 100K가 되겠죠. FEM은 마이너스 100K. 또 이거 왜또 0인지 모르겠네. 자, DM1은 100K니까 40K, 60K. DM1은 0. CM1은 0, 0, 0입니다. CM1은 20K. 왜또 20K야? DM2는 00이네. 시그마는 마이너스 60K, 60K. DM2는 0. 시그마는 마이너스 80K.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A, B 3미터고요.
80K, 60K, HA가 똑같죠? 따라서 20에서 시그마 MB는 마이너 60K, 마이너 80K, 플러스 3 HA는 제로. 따라서 HA는 40.67kN. 그러면 HP도 마찬가지고 똑같잖아요. 맞죠? 또한 이게 46.67 킬로뉴턴, 46.67 킬로뉴턴. 따라서 시그마 FX는 0, 마이너스 HA 마이너스 HD 플러스 R은 0. 그러면 HD도 46.67이니까 마이너스 0. 따라서 마이너스 46.67 마이너스 46.67 플러스 0.9는 0. K. 따라서 K는 0.00964가 나옵니다. 세 번째, 부재력 산정입니다. 이거는 행, 구속, 골조, 플러스 비행, 구속, 골조. M, AB는 2.64-80K. K를 넣으면 되겠죠. 적겠습니다. MBA는 5.29-60K, MBC는 마이너스 5.27 플러스 60K, MCB는 3.47 플러스 60K, MCD는 마이너스 3.47 마이너스 60K, DC는 마이너스 1.74 마이너스 80K. 1K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1.86 kN m 시계 방향, 4.71 kN m, 마이너스 4.69 kN m, 4.05 kN m, 마이너스 4.05 kN m, 마이너스 2.51 kN m. 따라서 자, 여기에 B, C 부재가 있고 20 kN이 왔으면 1m, 2m 이때 MPA는 4.69, 4.69. 여기는 4.05. 그러면 VB가 생길 것이고 여기에 VC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MC는 0. 따라서 마이너스 4.69 플러스 3VB 마이너스 20 곱하기 2 플러스 4.05는 0. 따라서 VB는 13.55 kN. 13.55 kN.